안녕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랜만에 근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호주에서는 프리페이드 유심을 쓰거든요. 핸드폰 요금을 미리 한 달치를 먼저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을 사용하고, 또 한 달치를 결제하고, 한 달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달 핸드폰 요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말은 즉슨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됐다는 뜻이죠. 아,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너무 빨라서 좀 소름이 돋아요. 며칠 전에 2주 됐다고 그 레스토랑 트라이얼 영상 올리면서 편집하면서 아주 우울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벌써 한 달이 됐고요. 현재까지 한 달 된 저의 근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잡을 다행히 잡았습니다. 아멘. 재패니즈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현재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 기간을 마친 상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일을 할 계획이에요. 네, 저 채용 됐어요. 맨날 트라이얼만 하다가 드디어 채용이 돼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레스토랑 영상 올렸던 레스토랑 말고도 정말 카페, 옷가게, 브런치 카페,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거 막 트라이얼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그 레스토랑이 평일 오전부터 한 오후 5시 정도까지만 일을 해가지고, 너무 비는 시간이 많아서 주말 알바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네일샵 파트타임 같은 걸로 한번 알아보려고 네일샵 면접을 갔다 왔는데 얘기가 잘 돼서 아마 앞으로는 주말이나 남는 시간에는 예약을 받아서 네일 일을 해볼까 해요. 또 커미션으로. 캐나다에서 했었던 일이니까 호주에서 저도 손을 놓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행히 얘기가 잘 돼서 다음 주부터는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도 당장 내가 사는 집값을 내고 먹을 수 있는 밥값을 벌 수 있다는 거에 일단 감사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코리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지 사장님, 코워커들이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이라는 것, 손님들도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일터라는 것에 일단 너무 좋고요. 일을 하다가 좀 적응이 되면은 인턴을 다시 또 알아볼까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인턴을 했었고, 호주에서도, 호주에 1년 동안 이제 와 있는데 여기서도 인턴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호주는 한 번 계약을 할 때 6개월을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가 6개월 이상만 남아있다면은 인턴을 한번 지원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근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랜만에 호주에서 좀 저답게 카메라를 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 영상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던 저의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저의 영어 교육 이력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잘하고 싶은 일은 진짜 살자 하는 편이긴 한데, 공부하는 버릇이 잘 들어져 있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공부는 뭔가 강의를 보거나 책 펴고 앉아서 책상에서 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공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도 제가 학교를 입학하려고 준비하는 그때 동안 말고는 거의 제가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워홀 초반에도 한 3달 정도 유학원을 끊었었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나가고 그 이후로는 되게 뜨문뜨문 나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연하게 아카데믹한 영어가 굉장히 약해요. 유학생활 할 동안 아카데믹한 영어를 잘 하지 못해갖고 부딪히는 그런 벽들 때문에 울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 꾸역꾸역 졸업은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뭐 라이팅 아니면 보카블러리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저 영어 못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리스닝이나 스피킹 같은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생활에 더 유용하고, 리스닝
하고 스피킹을 가장 먼저 잘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당장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인터뷰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걸 술술술술 영어로 얘기하고 싶고 더듬더듬 거리지 않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실 가장 커요. 사실 캐나다에 가기 전에는 리스닝 스피킹도 진짜 못 봐줄 정도였어요. 제가 그나마 영어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네이샵에서 일을 했었던 그때 영어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웠던 뭐라 해야 되나 전투 영어라고 해야 되나? 어디 앉아서 공부를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정말 근본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습득한 그런 언어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두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달 동안은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정말 확연하게 한국에 가니까 영어 쓸 기회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회화 어플을 알게 된 거는 한참 전이었어요. 거의 1년 전쯤? 네. 근데 캐나다에 살 때 이 어플과의 콜라보 제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어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거든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다가 한국에 오니까 아, 내가 진짜 영어 회화를 하고 싶은데 회화를 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거가 비로소 완전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제가 어떻게든 사람들과 만나서 한마디 더 나눠보고 한마디 더 들어보고 하면서 습득한 언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 언어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 실력이 퇴화되는 게 너무 확연하게 느껴졌었고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것을 놓으면은 진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도움을 받았던 이 영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캠블리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전화통화가 아니고 영상통화. 처음 선생님과 통화할 때는 약 10분에서 20분 정도씩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Hi, hello. Hello. I see you living in Canada. Oh, how? You are living in Canada. How do you know? I think the previous tutor wrote that. 어느 정도 이 어플에 대해서 적응을 좀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통화 한번 하면 막 60분씩 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 다양한 발음을 가진 선생님들과 정말 다양한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캠블리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토플, 토익 이런 영어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이야기? 제가 이제 호주를 갈 계획이었으니까 제가 갈 나라인 호주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주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보고 이 선생님이 대략 어떤 영어 교육 이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나와 좀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영상통화를 해보고 또 제가 느꼈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강의 같은 거를 제가 뭘 하나 끊으면은 끝까지 보는 법이 없어요. 캠블리는 공부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은 있지만 뭔가 강의, 선생님 이런 느낌은 조금 덜하고 부담 없이 뭔가 친구랑 통화하는 듯한 느낌? 내가 그 사람한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고쳐주고 내가 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 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쳐주니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 영어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당장 호주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랑 인터뷰 영어를 연습해줄 상대가 필요했거든요. And am I asking you this one? Like, tell me a bit about yourself. Should I say like about me or about like my experience or my personality or like my educational things or
where you come from a little bit. Something that really is always on the track so that it will give the implication that employer will think that you're suitable for the job. Right? Adapt everything very easily without stereotype or any prejudice or... Prejudice, okay. Don't have any experience in this field, but I can accept everything from you guys very positively, and I can... Oh, I don't know. I just saying again, same thing, right? No. It was really good. Honestly. Mm-hmm. Just a small correction. Okay, let's make it sound better. Professionally, I haven't worked in a bar or a cafe, but usually when I host house parties, I prepare different cocktails, and I am usually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drinks. And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food and drinks. So that may sound, although professionally you don't have the experience, it just gives the idea that you have the tendency. 그리고 또 캠블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나와 선생님이 영상 통화를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말할 때 쓰는 버릇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말할 때 you know 이거랑 like을 진짜 많이 써요. You know 이걸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Yeah, my name is Joy. Joy, okay. Yeah. They call me Murray. Murray. Actually, now I have like 15 minutes, so is it okay to have conversation for 15 minutes? Yeah, of course. Or 10 to 15, yeah? Yeah, that's fine. Thank you. You're from Australia. That's correct, yeah. Sydney, because I'm in Australia. Oh, you're in Australia too. Yeah, I'm in Melbourne now. I'm in Melbourne. I love Melbourne. Yeah, I've been there many times. Many times? It's quite a bit close to Sydney or... It's by plane, it's about 1 hour and a little bit. But not that far. But by car, 10 hours by car. 10 hours. What are you doing in Australia? Study? Yeah, okay. Working holiday now. A working holiday. So what are you doing? I just got a job, actually. I'm doing waitress now. Are you Japanese? No, I'm Korean. I'm from Korea. Okay. I love Melbourne, but it's still cold, you know? I thought it's summer now, but it's not. You work during the week at night? Yeah, during, not night, just daytime, from opening to after lunch. Oh, I see. Okay. Mm-mm. Did you have experience as a waitress before? Not really. I had a few interviews in Australia for the waitress. And I got trier as well, you know, trier. They give me the trier opportunity, then I could see, I could show my like ability to them. Yeah. You know? But I didn't have any drink alcohol experience before. I see. Yeah. So I didn't know anything for drink or alcohol here. So yeah, it sucked. I lose my job. I was using this application in Korea when I was in Korea just 2 months between Canada and here. And at the time, I didn't like speak in English at all. So I really need to speak with like foreign people. So in English, I love meeting people and doing like customer service or hospitality. Yeah, I love that. I think you're an extrovert, right? Extrovert? What's that? Extrovert is not shy. You can talk. Yeah, I'm not shy. No, sometimes shy for men. Normally, I'm not shy. Yeah, so that's what extrovert means. Extrovert. Okay. Do you miss your family back at home? I'm missing my family. Because when I was in Canada, I've been there for 3 years. And I never visit in Korea for 3 years. Wow, long time. Yeah. What about you? Do you have brothers and sisters? 2 older brother. Okay. Do you miss them? Oh, not really. Yeah. Well, your English is really good. Is it? Oh my God! Thank you. And it can only get better because you're in Australia and you'll be talking to lots of people. So.
It'll really improve after, you'll see the improvement after 12 months for sure. I'm actually making a video for like introducing this Cambly. So can you just introduce Cambly system for other, like any people who wants to learn English? Yeah, anybody can use it, yeah. I think for me, I'm not a teacher, but I'm more into conversational English rather than grammar or, but you know, I will answer questions on grammar and pronunciation. It's better if you converse, but there are lots of teachers on Cambly that will teach you. No, but you can communicate very well. Your English is really good. Thank you. I think it's because your experience in Canada for 3 years really helped you. That experience changed my life.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Yeah, no problem, Joy, and you have a good weekend. Enjoy. Bye-bye. Bye-bye. 그리고 제가 직접 캠블리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소소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한국이 아닌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차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한 밤 9시 반에서 10시 이후 그때가 되면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려고 호주 악센트를 가진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캠블리에 호주 악센트를 가진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호주 악센트는 영국 악센트도 아니고 미국 악센트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호주만의 악센트이기 때문에 진짜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호주 악센트를 가진 강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꼭 다음 영상통화를 예약하세요. 왜냐면 다음번에도 기다리지 않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를 예약할 수 있거든요. 꼭 예약하세요. 그리고 초반에 선생님들하고 1대1로 통화하는 게 아, 나 좀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은 내 친구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친구랑 같이 영상통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 친구를 좀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할 얘기도 많아지고 되게 긴장감도 좀 덜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영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워홀을 이미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워홀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얘기가 공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첫 콜라보 영상이었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겪었던 영어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그런 전투 영어를 터득했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